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저의 이번 사건으로 같이 국정을 논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믿고 한없는 사랑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저희 지역구 사천남해와동 주민 여러분들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분들 노력으로 저는 그간 8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그중 9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보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늦깎이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따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역구위원으로서 지역활동을 위하여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체포동의 요구에 대해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회 내부의 사건의 원인과 경위, 내용, 그리고 해당 위원의 변소 등에 관한 아무런 심사 제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국회에는 신변에 구속이 걸린 중대 문제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기구도 없고 아무런 조사 절차도 없이 법무부 장관의 제안 이유와 해당 위원의 신상 발언만으로 표결한다는 것은 해당 위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함으로 국회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만약 국회 내부에 이런 기구와 절차가 있다면 법률적 자문과 더불어 검찰이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또는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인간적 소외 등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국회는 지난 수십 년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제도를 정비해 왔다는 점입니다. 불구속 수사가 무죄 추정이라는 헌법적 정신에 맞고 국민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부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에 동의하면 그 표결 결과는 국회가 사전에 해당 위원을 유죄로 추정케 만드는 강력한 징표가 되어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아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거나 또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사무실 직원들에게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회의 문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 대한 혐의와 그간 언론 등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습니다. 무풀리진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 않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평생을 정부에 몸담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노력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긴 공직 생활 중에 징계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파렴치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선 남해 군수 시절에는 당시 모 학술단체로부터 청렴 대상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당일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구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사법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면서도 입법 활동과 지역의 현안 사항을 챙겨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대전과 전남, 나로도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획기적으로 비약시킬 중추기지로서 우리나라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남해 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은 동사업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동 세계차 엑스포는
우리나라 야생차 우수성을 전 세계 사항을 마무리하고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감사했습니다. 선배 동료들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하영재 체포 동의안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